할렐루야. 목이 죄송합니다. 그 스폴턴의 설교 노트에 보면 목회자들의 목 관리에 대해서 한 챕터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하면 설교 전에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가래가 끓어가지고 청중들에게 그 거북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완전히 청결케 하고 단에 서라, 이렇게 그의 설교 노트에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가면서 소개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배운 대로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맹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맹인 이야기는 앞에 이제 몇 번에 걸러서 봤던 그 에바다 이야기와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바다 이야기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맹인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를 육체적인 상태로 묘사하는 상징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눈먼 자에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고칩니까? 침을 뱉어 그래요. 침을 뱉는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경우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숨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건 욥이 한 말이에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눈, 귀, 입으로 묘사를 한 대목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지저분한 방법 같아 보이는 침을 뱉어서 치료를 하셨을까? 여기에 침은 무슨 치료의 효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독과 모욕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들 아파서도 서러운데 질병을 갖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자체도 서러운데 예수님마저 침을 뱉어요? 이거는 인격과 상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치료를 하실 때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꾸짖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의 영적인 질병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65절을 한번 보십시다.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을 겪으면서 모독을 겪는 장면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죠.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 이것도 조롱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는 자에게, 말 못하는 자에게 침을 뱉어 치료를 하셨다는 말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육체적 상태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보니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말은 그런 상태를 저주하시고 꾸짖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 모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조롱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 얘기예요. 제가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TV 프로그램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는 별 회개한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번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요. 상습적으로.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술이 취한 채 흉기에 가까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자기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지만 아무 죄 없는 남의 가정의 행복을 한꺼번에 부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다 경찰관하고도 이제 알죠. 그래서 이 사람 면허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면허 취소가 되면 사실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고집쟁이에요. 그래? 나를 면허 취소를 시켰어? 어디서 나귀를 한 마리 사가지고 나귀를. 술을 먹고 그 나귀를 또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건 교통법규에 룰이 없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경찰들도 하도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이 경찰 한 사람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나귀 뒤를 이렇게 졸졸 쫓아다녀요. 자, 얼마나 그 웃기는 분입니까? 뭐 그런 사람이며.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등장을 했는가 하면 아주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7살 때 병을 앓아서 눈을 완전히 시력을 잃은 분이에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해요. 빛도 감지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빛 정도는, 이게 어둡다 밝다 정도는, 낮과 밤 정도는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미한 그 시력이 아직 남아서.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거기에 등장을 했는가 하면,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림을 해요. 여러분, 그 치마저고리의 그 이 깃을 동정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 할머니가 꼬매놓은 걸 이제 보여주는데 안 보는 사람, 보는 사람보다 더 반듯하게 칸이 일정하게 잘 꼬매놨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 방송국의 피드들이 그 멀리서 내려왔다고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렸는데 기가 막히게 한 상을 차려 나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다 먹고 피디들이 실험을 한다고 할머니에게, 이분이 고추 농사를 하는 분이에요.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를 섞어 놓고 하나를 드렸어요. 이 고추가 빨간 고추겠습니까? 파란 고추겠습니까? 이 할머님이 그 PD가 건네준 고추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고추를 한참 만지더니 고추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쪽에 누가 빈 것이 웃길래 제가 하는 얘기예요. 먹는 고추, 고추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거는 빨간 고추입니다.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또 파란 고추를 드렸더니 한참 고추를 만지작거리더니
말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웃기네. 고추를 만지작거리더니 아, 이건 파란 고추입니다. 그거는 다른 기관이 망가지면 한쪽 기관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보지는 못해도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이제 맹인들하고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또 한 13년을 같이 지내는 가운데 별합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피디들이 떠나기 전에 아이 뭐 할머님은 앞을 못 봐도 뭐 아쉬울 게 없네요. 근데 이 할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 무슨 소원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해요. 그 대목에서 피디들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할머니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제게도 유사한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임으로 섬겼던 그 맹인교회에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전임 전도사 겸 교회 사찰 겸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다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그 이제 이 마룻바닥이니까 다리 걷어붙이고 그냥 걸레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편에는 이제 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여청년 하나가 피아노 앞에 건반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은 꼭 안내가 있어야 집으로 귀가하니까 덜렁 혼자 남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아주 얼굴도 이뻐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저는 이제 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꽝꽝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놀래가지고 걸레를 들고 쳐다봤더니 자매가 피아노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흐느끼듯이 펑펑 울어요.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를 데려가야 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관연한 처녀가 이제 마음을 달래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이 격한 고통에 마음이 서러워서 그냥 피아노 치다가 거기에 퐁 하고 엎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그 자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사님 보고 싶어요. 앞을 보고 싶어요. 그 자매는 중도 실명자예요. 사고로 사실 시력을 잃은 자매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 또 이야기가 틀린데 사고로 중간에 시력을 잃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뭐 달래줄 길이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독한 고통입니다. 오늘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고쳐가시고 그 고침을 받는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조금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8장 자 22절을 좀 보십시다. 벳세다의 이름에 여기 벳세다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 좋죠? 벳세다 어부의 집 베이트라는 말이에요. 이 집이라는 뜻이죠. 어부의 집의 이름에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합니다.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옛날 습관에 젖어서 안 바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우리 옛날 아버지 세대들이 흔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봉사, 소경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은 썩 유쾌한 표현이 아닙니다. 맹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기준에서 용어는 우리는 정한자,
눈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맹인은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옵니다. 게다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람의 회복조차도 누가 구해주고 있습니까? 맹인이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부탁했습니까?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은 첫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게 하는 그 요구까지도 누가 대신해주고 있죠? 데리고 온 익명의 사람이 그 부탁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 재밌는 것은 손을 붙잡고 마을에서 고쳤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까? 예,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 고치고 나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뭘까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시고 다 고친 다음에는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 철저한 구별을 얘기합니다. 이 마을은 이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동안의 사회입니다. 그동안의 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치고 나서 다시 명령하죠. 들어가지 마라. 다시 옛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지난 어둠의 세계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칠흑 같은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글로 복귀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먼저 그를 구별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작 속에 우리가 세밀히 볼 것은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자,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에 대한 꾸지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맹인을 고칠 때 눈에 침을 뱉어요. 그것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환자 인격을 모욕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받은 상태를 모욕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항상 이 침을 뱉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주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자기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 마가복음 살펴본 반대로 14장, 15장에서 대신 뭐를 받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침뱉음을 받아요. 그 주님의 모독이, 겪으신 모욕이 우리에겐 뭐가 됐습니까? 회복과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속에 이미 자기의 죽음을 주님은 사실상 메시지화하고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침을 뱉어 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시는 게 한꺼번에 확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식의 세계가 달라지는데, 잘 보세요. 자, 우선 23절을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포, 이거 말 그대로 S-E-E-C 본다 그 말이에요. 육안으로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뭐하나이다? 보이나이다. 여기서 보이나이다도 예, 뭐가 보이긴 보입니다. 블레포,
주님이 물었던 그 질문으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블레포, 예,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 보이나이다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뭐예요?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누가? 눈 감았던 맹인이 눈을 열어서 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나이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말은 경험의 차원에서 말할 때 쓰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는 말 그대로 육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환자가 두 번째 대답했던 에이도라는 예, 보나이다라는 대답은 경험적 차원에서의 보나이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이는지라 밝히 보이는지라. 여기 밝히 보이는지라 라는 말은 엠 블레토 그래서 분명하게 보게 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주님이 이 환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급진적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천히 당황하지 않게 환자를 점진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사물에 대한 인식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깊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치유 방법 속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식과 접근이 다 틀려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배경과 문화와 질병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서 주님은 치유의 방법을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 다르게 접근을 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철저한 인카네이션식 복음 전파입니다. 성육신의 방법에 기초한 복음 전파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는 무슨 언어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의 세계에 언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 우리 속에는 성장 과정의 연령대가 다 빼곡히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가 60이 먹고 70이 돼도 그 내면 세계 속에 3살 적부터 그 형성된 그 어린 아이들이 나이별마다 다 감추어져 있어요. 3살 먹었던 그 경험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0 먹은 나이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감춰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어떤 때는 초딩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짓을 하지? 근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난 당신 가끔가다 뜬금없을 때 참 헷갈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로 30년 가까이를 사는데도 자꾸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서프라이즈 놀라요. 그래서 우리는 권태기가 없어요. 늘 서로 놀래켜주기 때문에 전혀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어느 인간이든지 내면에 이렇게 자라온 나이테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는 두둥지를 딱 단면으로 잘라봐도 그 안에 나이가 다 감춰져 있죠. 흔적으로 남아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인간을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네모라는 프리즘의 시각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면
전부 그 틀 안에서만 봐요. 그래서 이 사각 안에 안 들어온 놈들은 전부 불가사리, 우뭇가사리, 짱구, 도둑놈, 나쁜놈, 죽일놈, 죄인 이렇게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다양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아직 철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다양해요. 이제 점점 40이 넘고 50이 넘고 60 가까이 가보면요, 사람들이 대충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무미건조해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적인 맛이 없어요. 다 고민하는 고민도 똑같고 삶에 형성된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아직 더 많은 세월을 걸어가야 되는 미지의 영역에 서 있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으로서 자기의 거룩을 부숴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대할 때 그 다양한 모습에 다 맞추어서 치료도 하시고 대하기도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 곁에 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아,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구나.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은 남편이 없죠. 5식이나 있었는데 6번째 남편도 지금은 자기 남편이 아니죠. 이제 아마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남편을 율법 시대에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른 가문으로 이사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정말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서 계속 그 집에 아이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에 묶여서 이 수가선 여인은 굉장히 고단하고 억압된 삶을 살았어요. 아무 소리 않고 주님이 그 속 아픔을 꿰뚫어 보시고 내게 물을 좀 달라. 대화가 뭘로 시작합니까? 물로 시작을 해요. 이 물은 이 여인이 매일 필요한 일상의 니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누구나 유대 사회의 절실한 공통의 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접근을 하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정통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인인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지금 네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런 소리 하겠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인의 눈이 대화 속에 점차 오늘 이 맹인이 점차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처럼 메시아를 깨닫게 됩니다. 밝히 보게 되자 그 일상에 늘 자기를 묶고 있던 물동이를 안중이 없이 버려두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다. 내가 오늘 생명을 만났다. 그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가 주는 자유를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밑에서 온 동리를 향해서 이 여인은 소리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진리를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이 맹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미하다가 조금 더 밝히 보다가 마지막에는 밝히 보임에 뚜렷하게 봤다 그 말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뜬 자에게 처음으로 경고했던 말씀이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네 옛 삶의 세계로 돌아가지 마라.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 요요 현상을 다시는 경험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5절을 볼까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네가 도망다니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이 어중간하게 보고 있는 맹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져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워싱턴 DC에 흐르는 그 허드슨 강이죠. 거기에 비행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강에, 도시 한복판 강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 안에 사실 한국 여자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타고 있었죠. 그 안에 어느 한 사람의 그 간증 겸 기록이 그 테드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테드 다 아시죠? 네. TED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동영상을 자주 보면서 참 굉장한 그 공부와 또 인사이트를 얻는데, 우리 청년들 그 테드라는 동영상을 한번 그 뭐 버스 안이나 이동 중에 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출퇴근 때 보기 쉬운 게 뭐냐면 시간 양이 15분에서 17분입니다. 길질 않아요. 요즘 이 쇼텀에 익숙한 청춘들에게 굉장히 분량이 맞아요. 그런데 아주 강의 내용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테드에서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물론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고맙게도 밑에다가 한글 자막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썩 그렇게 익숙하게 듣지 못해도 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고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 아내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고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엔진을 딱 끄고, 엔진을 꺼야 되겠죠. 이제 불시착하려니까. 엔진을 끄고 갑자기 그 우웅 하는 어마어마한 굉음에 가까운 비행기 엔진 소리가 딱 멈추는 순간 이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지더래요. 이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데 고요한 거예요. 이제 운명에 맡기고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이제 바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딱 세 마디를 하는데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혹 우리 모두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 기장의 세 마디는 자기 운명과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착륙하기까지의 한 10분? 5분? 요 사이에 수많은 회한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거,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던 거, 결국 남는 마지막 후회가 이 두 가지더랍니다. 아, 이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였구나. 그때야 그것이 가장 자기 뇌리에 가장 뼈아프게 남는 후회인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는 기적처럼 그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가 됩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사고였죠. 그런데도 다 구조를 받아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복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믿습니까? 그만 이 다시 만져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마음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고 말씀은 내게 복음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의의가 어떠한 수준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허물져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무너져도 주님은 다시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눈을 완전히 밝히 보는 자리까지 떠주고야 마는 것이 주님의 구속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포기하고 싶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뇌리를 땅 때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찾아와 주셔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준비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런 이런 문제, 이런 이런 사람을 맞닥뜨려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 주님의 날로 드리오니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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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나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